그때 네. 결혼에 대해서 되게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셨고 조언을 많이 해주셨고 너무 행복하다. 그리고 나서 결혼하고 나서는 안 했잖아. 그런 또 씁쓸한 야, 아니, 그런 행복을 뭐 굳이 말로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직접 느껴야 해요. 해봐야 느껴야 알아요. 왜냐면은 진짜 그 박경림 씨도 결혼 전에 남편을 정말 세뇌시키느라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게요, 진짜 여자도 돼요. 근데 정규리 씨한테도 말해주고 싶었는데 저는 계속 어떤 식으로? 세뇌가 이런 거예요. 갑자기 제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그럼 문자를 보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고서는 아, 네, 뭐 이러지. 미쳤어요? 뭐 이러진 않잖아요. 그렇잖아요. 제 생각하고 있지 않았어요? 그러면 아, 네, 이렇게 오면 어머, 허락도 없이 뭐 이런 걸 보내요. 아~ 계속 그런 식으로. 계속. 수지는 결혼 좀 일찍 하고 싶어요? 어때요? 저요? 네. 아직 결혼에 대한 생각은 없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좋은 사람이 있으면 뭐 일찍 하고 늦게 하고를 떠나서 때가 되면? 때가 되면 네. 상대가 있어야지. 혜영은 어때요? 저요? 네. 좀 늦게 하고 싶어요. 80? 에? 80은 뭐 그러세요? 80이 뭡니까? 100세시대니까 너무 멀다. 저도 한 번만 물어봐 주세요. 싫어요. 아, 네. 자, 한정 가야죠? 저도 지금! 예, 예. 그래요, 그래. 전 동욱 씨 하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세뇌 들어간다. 잘하고 있어. 오케이. 잘하고 있어. 야, 정말 이동욱 정주리 결혼 발표 나면 세계적인 뉴스네요. 대박. 우리가 강동원 고생을 이길 수도 있어. 아, 이기죠. 정주리 씨. 네? 파이팅. 네. 자, 지금 감심장은. 아~ 국민 여동생 김희정. 야. 14살 인생이라고 아, 14살 야, 아이고 정말 14살 오래 살았어요. 14년 그럼요. 처음에 몇 살 때 어떻게 데뷔한 거죠? 4살 때부터 이쪽 일 조금 하기 시작했어요. 4살? 4살 때부터 미미 대회? 뭐 그런 게 있었대요. 아, 인형 그 미미 대회 있어요. 그 마로 인형? 네. 인형 달리는 나가서 뭐 노래 부르고 춤추고 막 약간 그런 게 있었는데 그게 3살 때? 어머. 네, 네. 이제 언니가 저는 나이 제한이 있어서 안 되고 언니는 노래 부르고 저는 막 춤을 막 췄는데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인기상을 네, 받았대요. 미미대회 출신이구나. 네. 우리 세 살에 그 우리 유정양 네. 미미대회 기억 잘 안 나시죠? 어, 미미대회? 미미대회에서 신인상. 이뻐. 인기상. 오, 이뻐. 우리 유정이 자기소개 할 수 있겠어요? 한번 해보세요. 무대에 서 있어도 상 줄만한 거야. 아니 마지막 그 마이크 인터뷰하는 모습 좀 봐요. 야, 이거 너무 어머나. 사실 아, 게... 머리 했네 머리. 인기상 받았어 우리. 어 유정이가 인기상 받았어. 아니 지금 뒤에 있는 어린이들 다 수배 중이에요. 이분들은 인터넷 보호하긴 해야겠지만 그분들 이렇게 찌까려버리면 이게 바이러스야. 수배 중이에요. 3자 안에 뽑히면 그 해에 미미로 활동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요? 미미로 활동하기 나이가 너무 어려서 아직 너무 어려서 그 당시에 특별히 만든 인기상을 어떻게든 주고 싶어서 네. 미미로 활동하는 건 이렇게 해서 아이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기를 하게 된 아역 연기 데뷔는 언제 하게 됐어요? 제가 홍기 오빠랑 같이 찍은 드라마가 처음 찍은 처음? 드라마였어요. 아 네. 데뷔? 네 맞아요. 데뷔작을 홍기 씨랑 같이 했네요. 네. 홍기 씨 되게 통통했을 때 아 근데 엄마 말로는 그때 홍기 오빠가 엔딩에서 노래를 불렀는데 엄청 잘했다고 그때부터 끼가 가수가 될 줄 알았다고 어머니보다 저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아니 진짜. 첫
데뷔했을 때 어땠어요, 우리 유정이? 너무 이뻐가지고요. 제가 막